사진한 건 이상형이 이 자리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진짜요? 제 이상형은 저쪽에. 아, 이쪽에? 홍지호 누나인데요. 홍지호 씨요? 아, 진짜 홍지호 씨가 이상형입니까? 아, 어릴 때부터. 네. 지금까지 쭉 제 이상이셨는데. 제 마음은. 네. 차준환 군이. 너무 예쁘세요. 제가 그 대기실에서도 여쭤봤더니 실제로 송지효 씨의 오래된, 예, 팬이고 이상형이라고, 송지효 씨가. 송지효 씨도, 예. 네, 준환아, 조금만 더 컸어도 좋았을 텐데. 다음에 보자. 어떻습니까? 뭐 송지효 씨한테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? 오늘 제가 성덕이 된 날인 것 같습니다. 아, 성적이 된 날인 것 같다. 런닝맨을 한번 출연하고 나면, 네,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. 예, 내년에 한번 출연해요. 네. 제가요, 어렸을, 네, 때 이제 런닝맨을 봤었는데, 네, 네, 이제 지호 누나의 그 반전 매력이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. 아, 솔직히 반전 매력. 예쁜 그 외모도, 네, 매력이시지만, 네, 그 반전 매력이. 아, 거기에 또 우리 송지효 씨의 또 매력이 있죠. 진짜, 예, 반전이 있으니까 출연 한번 하세요. 네. 예. 꼭, 네, 출연해도 상대편, 예, 팀으로 한번, 예, 예, 대결하는 걸로. 예, 예, 예. 아니, 진짜, 예, 뭐 바쁘시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언제 한번 꼭 좀 한번 좀 모시고 싶네요. 자, 우리 그 송지효 씨와 또 혹시라도 나중에 프로그램에 만나게 되시면 그때 또 못다한 이야기는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. 혹시 좀 만나고 싶은 TV 스타 있나요, 혹시? 아, 있죠. 누구요? 저번에도 한번 뵀었는데, 네, 저는 송. 아, 그니까 지효를. 송지효 씨 굉장히 팬이라고 그러더라고. 아, 진짜? 진짜 좋아하나 본데? 아니, 진짜, 진짜로. 아니, 왜? 어떤 점이? 어떤 점이? 약간 제 이상형은 굉장히 그냥 거의 그냥 가까우신 분인데. 아, 그래? 청순하고 재밌고 털털한 사람. 그런 사람이 어딨어? 지금 송지효 씨가 몇 살이에요? 청순하고 재밌고 털털. 저랑 20살 차이입니다. 맞아, 맞아. 안 되겠다. 이상형이라고 하는 거지. 아니, 그러니까 뭐 이상형이니까.